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길지만 아주 간단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해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함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시작되는 성경 위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책에 다 그 장에 대한 서머리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호소하다. 이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인데 율법과 믿음에 대한 내용을 지금 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저는 설교 제목이 심플하죠? 마침. 예배가 빨리 마쳤으면 좋겠고. 저는 오늘 황사를 보면서 그냥 내 인생이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천국이 소망이 되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가늘고 길게 살고 싶은 분들 있죠. 천국에 소망이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또 삐지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학교 영상도 보면서 느끼지만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주일이 참 좋고 행복해요. 여러분들 그러세요? 좀 아닌 것 같네. 예. 이제 제가 제 개인적인 거에는 참 좋고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생명이 있든 없든 시작된 것들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아름답게 핀 꽃도 끝이 있고 뭐 이렇게 만든 이런 우리 인간이 만든 이런 생명이 없지만 이런 것들도 끝이 있어요. 언젠가는 낡고 썩고 다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자 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참 소중한 분들이에요. 네, 싸우지 말고 영은이하고 태양이하고 그냥 소중한 분들이에요. 또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이렇게 쳐다보면서 지그시 불쌍한 듯이 당신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끝이 있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무겁게 몰고 가시나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글을 쓸 때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책을 쓰고 싶어서 시작은 해놨는데 마무리를 못 짓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글을 쓰면서 특징이 뭐냐면 항상 글 끝에 문장, 문단 끝에 우리는 마침표를 찍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마침표를 잘 안 찍어요. 마침표다라는 것은 이제 끝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점 하나 탁 찍는 거, 그렇죠? 그래서 작가들은 다 해놓고 점 하나 딱 찍으면 아, 다 이루었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뭔가 그 글이 끝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글을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밴드나 글을 보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점을 하나만 쓰지 않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러면 꼭 세 개를 써요. 점, 점, 점. 뭔가 이어지는 듯이 여운을 주고 싶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제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카톡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놀랄 때도 있어요. 뭐 하면 지인아 점점점 하면 왜 그러지? 나한테 무슨 화나셨나? 이거 뭐지? 그냥 그게 습관이 돼버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우리 청년들 사이에 그걸 가지고 막 이야기가 됐던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냥 습관이에요. 제가 지난주 습관에서 설교했는데, 근데 어쨌든 뭔가 딱 끝나는 것이 쭉 이어졌으면 좋겠고 여운을 주고 싶은 그런 몸부림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결국 끝이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여운을 남기시고 어떤 인생으로 살고 그런 인생을 꿈꾸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꿈꾸고 바라고 그리는 그 모든 인생,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여운을 남기고 있을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인생에 뭐가 있다? 끝이 있다라는 게 끝.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진행 중인 모든 것들 다 끝나요. 그냥 스탑이에요. 그리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믿음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온 삶을 평가받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죽음 앞에서 그가 평가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산당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린 것을 평가받았지, 그가 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었더라, 그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황금 송아지를 드렸더라, 그가 인생을 살면서 선한 일을 참 많이 했더라 라는 것으로 평가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온 삶을 평가받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인생 속에서 남긴 어떠한 행적이나 족적을 통해서 우리는 평가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공식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주어진 시간이 딱 3년이었는데 그 3년 동안 예수님은 생명 걸고 전심을 다해서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을 외쳤고 그 외친 복음을 들은 우리가 뭘 갖기로 원했냐면 믿음을 갖기로 원했어요.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인격을 말하지 않았어요.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정치적인 현실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에서는 열혈당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막 다혈질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내성적인 사람이 있었고요.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떠한 캐릭터에 대해서 주님은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뭐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냐면 복음에 대해서만. 그래서 그것을 듣고 네가 어떤 캐릭터든 상관없이 믿음을 갖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성장하길 바라셨다라는 거죠. 왜?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구나 끝이 오는데 그 끝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냐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날 믿음이 성장했는지 보기 위해서 제자들을 시험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딱 시험을 해보면 아니나 다를까 여지없이 그 시험에 다 페일하는 거야 제자들이. 그래서 주님이 실망하고 막 화를 내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 주님도 잡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죠. 누가복음 9장 40절 41절이에요.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라. 자,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했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그들이 믿음이 있으면 능히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내쫓아 주기를 구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더라. 귀신인데 오늘날로 적용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시련이죠. 역경과 고난이죠. 능히 내쫓아 줄 수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고 쫓아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와 신앙이 능히 그것을 해결해 줄 것에 대한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가지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이걸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액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제자들을 향해서. 주일날 뭔가 여러분들하고 소통이 좀 안 돼서 그냥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야, 그렇죠? 네 아들을 데리고 와. 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도대체, 근데 이 귀신을 내쫓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equal 뭐래요? 패역한 세대.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패역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산가든 어떤 명예가 있든 뭐하든 그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패역한 세대. 또 내가 돈이 많고 권력 있고 잘생기고 이뻐도 뭐예요? 내 삶의 문제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과 실망과 질병 앞에 굴복하고 그것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곡하는 인생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패역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그러면서 주님은 너 신앙생활 몇 년 했냐? 내가 도대체 너를 얼마나 참아야 돼? 너 직분이 뭐야? 너 안수집사야? 아이고 안수해서 그냥 땅으로 훅 집어넣고 싶어요. 우리 주님이. 너 도대체 신앙생활을 몇 년 했어? 너 부모님이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도대체 이런 작은 문제 하나 이겨낼 믿음이 없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느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부딪히는 삶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 반응하는 것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를 가지고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와도 같아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딱 뭐라고 그러겠어요? 도대체 너네 뭐하고 살았냐? 왜 믿음으로 살지 못했느냐라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면 우리는 그 마침표의 그 끝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그 마침표는 지옥이요?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6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하는 것을 옆 사람 보고 네 얘기는 아니냐? 아 죄송합니다. 당신의 얘기는 아닙니까? 이 말씀 보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여 주여 뭐 그냥 하여튼 문제 해결 뭐 주여 주여 하는데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주여 주여 부르짖을 일이 없어. 제가 그러면서 성경을 가만히 봤더니 이 사도행전 이후로부터 가만히 보면 기도하는데 중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사도들이 자기 인생을 위해서 기도한 게 별로 안 나와. 근데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 왜?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그냥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거야. 아, 내 인생에 문제가 오고 시련이 오고 그래서 내가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은 어찌 보면 믿음이 없어서 시련과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삶은 어떻게 돼요? 주여 주여 부르짖을 일이 없고 구해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만이 있게 된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예전에 하여튼 달라고 저도 많이 청구서 많이 올렸는데 그때 보면 주 뜻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그냥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 근데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걸어가는데 한 번도 얼마 전에 신방을 했는데 어떤 집사님하고 신방하는데 우리 교회 이제 세 가족이죠. 왔는데 전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자꾸 돈 꿔달라고 그랬대. 막 자꾸 어려우면 뭐하고. 근데 보면 13년 동안 돈 한 번 꿔본 적이 없어. 누구한테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그냥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냥 열려진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니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자녀 용돈 달라고 하면 안 주잖아. 왜? 그놈의 자식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어떨 때 막 지갑이 열리고 그냥 막 주고 싶어. 왜? 그놈이 그냥 시키지도 않아도 참 잘해. 그러지 않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성경의 가르침보다 세상의 이치를 따르면서 신앙생활하니까. 말씀보다 내가 내 이익과 그렇죠? 성경이 말하고 성령이 이끄는 것보다 세상의 통념, 목사님 요즘에는 다 그래요. 라는 그런 어떤 세상의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선시돼서 살아가다 보니까 주여 주여 부르짖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는가? 왜 내 뜻대로, 내 말씀대로 행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2000년 전에 실망하셨고 그 본문을 우리에게 읽게 하셨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또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화도 나셨어요, 우리 주님. 근데 감사한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오라 해놓고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세요.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야.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이야기하시고는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살라고 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마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항상 저를 보면서 뭐에 관심을 갖냐면 살이 빠지고 찌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많이 먹고 못 먹고가 아니라 그건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거죠. 넥타이 색깔이 빨간색이네 노란색이네 뭐 이런 거 그런 건 관심. 근데 우리 주님 저에 대해서 그런 거 하나도 관심을 안 갖고 제 방점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 마침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그 마침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여운들은 의미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신분이나 우리의 어떤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만 있으면 돼.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나사로는 이름까지도 불러주고 세상에서는 루저고 실패하고 페일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단 말이에요. 여기에 기독교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르칠 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집, 작은 집, 큰 집, 뭐 좋은 차, 작은 차 이런 것으로 사람이 힘들고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마음 아픈 이런 쪼잔한 인생이 아니라 그레이트한 정말 큰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있는 거대한 자이언트를 깨워서 성령을 깨워서 내 안에 내주하심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켜서 내가 갖고 못 갖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하고 바라보는 것이 글로벌한 그러한 자들로 세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성공이나 부를 축적하거나 세상을 쫓아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단 한 번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마침이 오면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스피릿을 가지고 이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산다면 세상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먹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70대도 청년이라고 그러고 90대도 청년이라고 100세도 청년이라고 그러는 거야. 안 죽고 싶으신가 봐요. 계속. 난 젊다 막 그러면서. 그리고 괜찮아 괜찮아 계속 몸에 좋은 거 막 자꾸 먹고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안 먹어 말씀은 쓰니까 뱉어버리고. 그래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신이 없는 것처럼 마침표가 아닌 점점점을 찍어대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결국은 뭐가 온다? 끝이 온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우리 옆사람 보고 그냥 이 본문을 읽으세요. 옆사람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첫째로 우리는요 절대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성령으로 엑스포 여의도에서 막 그 부흥 집회하고 막 빌리그레아 목사님 와서 막 이 가난한 나라 이 죄송해요 거지의 나라가 이 선교의 강국 그죠 복음의 강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막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 대한민국도 부흥하고 이렇게 잘 살게 되고 한국교회 기가처치 메가처치가 다 한국에 있고 그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미국에서 한국으로 다 어떻게 교회 성장을 배우러 와. 제가 제 멘토였던 어떤 교수님 한 분이 교회 성장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교회 성장학의 대가인 그 누구예요? 갑자기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피터 와그너 목사님에게 수업을 받으러 갔어요. 했더니 막 출석을 부르는데 그 분의 이름을 보면서 동양이니까 Where are you from? 그랬더니 Korea. 그랬더니 야, 너 코리아에서 왜 왔어? 그랬다는 거예요. 피터 와그너 교수가 와서 왜요? 그랬더니 야 우리가 가서 배워야 돼. 교회 성장학은. 그만큼 한국이 엄청나게 성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한국의 현실을 보세요. 여러분 나라가 어지럽다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교회가 어지러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이게 성령으로 와 시작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육체로 마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나라가 돼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 어리석다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알고 성령을 믿고 신앙생활해서 막 불붙듯이 신앙생활하다가 결국 육체로 그 인생을 마칠 것처럼 지금 삶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신앙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바울이 속이 터져가지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봐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봐요. 새가족들 엄청, 우리 교회 이제 뭐 수평이동도 있고 한참 방학하시다가 개학하신 분들도 있고 또 완전히 그냥 전혀 그냥 절에 계시다가 산속에 계시다가 오신 분도 계세요. 새가족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의 다 은혜 받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대. 그러면 옆에 오래된 신자가요. 한번 쳐다봐. 그 설교가 좋다고? 너 정말 연구 대상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좋다 이거예요. 오래된 거는 이제 묵었으니까 잠깐 놔두고. 이 새 신자는 너무 좋아서 막 그리고 막 누굴 봐도 다 예뻐. 또 쳐다봐. 제가 예쁘다고요? 야 안경 맞춰줘야 되겠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막 다 좋고 사랑하고 막 그래 막 봉사 다 쫓아다니고 이번 주 토요일 김장한다고요? 그냥 고무장갑 갖고 내가 할게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1년, 2년, 3년 지나면 똑같아. 세 가족이 어떤 와서 너무 이 말씀이 은혜롭다고? 그거 변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봉사만 하면 그날 약속 있는데요. 김장한다 그러면 약속 있습니다. 선교 가자 그러면 바쁜데요. 뭔가 자꾸 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육체로 귀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서 어디 가나 보면 놀러 가는 거야. 성령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쓸려가는데 내가 세상으로 쓸려가는 줄을 모르고 그런 분들의 특징은 스스로 의로운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화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나만큼 신앙생활했어? 난 옛날에 이랬어. 왕년에.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과거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야. 이것은 지옥 갈 자들이야.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옛날에 이렇게 신앙을 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 그건 뭐예요? 미래를 보는 힘이 없는 거예요. 미래의 눈이 닫혀있는. 그래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군대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죠? 아 내가 군대에서 와 좀 잊으세요. 그 고난받은 거 알겠는데요. 요즘 군대 보면 우라통이 터지긴 하죠. 예, 우리 전영은도 가야 되고 우리 강민이도 왔는데 니네들의 군대는 군대가 아니야. 응? 그냥 군이야 군. 응. 방위야 거의. 아, 또 이런 방위분들 또 인격이 모르겠네. 어쨌든. 그렇죠? 근데 크리스찬들은요. 미래 오늘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점, 마침표가 천국에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이 뭐예요? Day are new every morning. 매일 아침을 새롭게 하는 그 신앙이 돼야 된다.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흐르고 신앙의 연수가 점점 길어질수록 율법화되어 가는 거야. 은혜는 사라지는 거야. 육체의 살만 남는 거예요.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사람들이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성령을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상당히 도덕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청년들을 딱 보면서 너 왜 이렇게 날라리니? 그러는 거예요. 너는 정말 지옥 갈 자다. 그리고 저 집사님 왜 저렇게 신앙이 엉망이야? 그러면서 자꾸 판단 정죄하네. 근데 세 가족들 특징 보세요. 다 좋대, 다 좋대. 어느 날은 주일날 식사 짰어. 그때 집사님 새로 오셨는데 이거 짜서 어떻게 돼? 짜도 맛있어요. 뭐 그래. 근데 좀 시간 지나면 왜 이렇게 짜? 도대체 밤 누가 했어? 이상해. 이게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품어져. 그래서요. 제가 성령 충만 저는 옛날에 칼 들고 오는 청년을 제가 끌어안았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안아.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예전에 필리핀에서 막 안수하는데 두려움이 확 오네요. 누군가 너를 찔러 죽일 거라는. 그때 한 100명 정도 서 있었는데 안수하는데 근데 막 필리핀 사람 누구도 모르는데 막 밤에 막 사람들 엄청 많은데 막 저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안수하는데요. 갑자기 마귀가 넌 죽는다 그런 마음 확 주는 거예요. 눈을 뜨라는 거야. 나보고 기도를 멈추라는 거야. 그 회중 중에서 누군가가 안수 받을 때 칼로 푹 찌를 것 같은 느낌이 확 오네요.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아 진짜 무서워. 그래서 막 라박 크게 봤는데 막 이렇게 막 뜨고 싶어가지고 막 그때 내가 결단했지. 죽으면 죽으리라. 이야! 더 계속 막 그냥 안수. 그랬더니 두려움이 확 떠나가고 결국은 다 안수 받고 그때 막 귀신이 떠나간 역사도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된 역사도 일어났단 말이에요. 뭘 두려워하냐라는 거야.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면은요. 믿음이 있으면 다 품게 돼.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근데요. 믿음이 없어지면 율법화 되는 거야. 성령이 떠나가면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야. 아우 왜 저래. 꽃꽂이는 맨날 왜 이래. 아우 기타는 왜 맨날 저기다 세워놔. 아우 마이크는 맨날 왜 이렇게 안 나와. 방송실은. 아우 성가대는 왜 또 저렇게 옷을 갈아입었어.
동복으로 갈아입어요. 동복으로. 그렇죠? 전에는 많더니만 또 누가 빠졌구만. 그게 아니라 찬양한 것에 은혜를 확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 아, 벌써 느낌이 오죠? 여러분. 아, 내가 성령이 떠났구나. 그렇죠? 도덕적이 된단 말이에요. 율법적이 된다. 율법적이 된단 말이에요.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예수님은요,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고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 품으셨잖아.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한일 갈등을 이용해서 뭐 일본과 사지 마라, 먹지 마라 할 때 우리는 더 사먹고 더 먹어야 돼, 어찌 보면. 그게 뭐예요? 기독교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게 더 율법화돼 버리니까 맞죠? 그러면 안 돼!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부인하는 건데, 그렇죠? 죄인을 품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또 죄짓는데, 그럼 우리 역시 어떻게 돼요? 버림받아야 될 자인데 그걸 모르고 계속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라고 말하면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 생각해. 대부분의 도덕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착해야, 선해야. 맞아요. 저도 신앙인이기 이전에 인간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왜? 인간이 아닌 분들이 많잖아요, 오늘날. 그죠? 그래서 신앙인이기 전에 인간이 되라고 말하는데, 아무리 인간이 돼도 뭐예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인간이 되면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지. 여러분, 착한 사람 절대 천국 가지 못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은혜를 보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만 본 거야. 율법주의자니까. 그렇죠? 제자들이 안식일날 일을 하니까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일하더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야. 왜 일하는지를.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 그럼 네 양이 안식일날 죽게 됐고 자식이 죽게 됐는데 그냥 놔두겠느냐? 그렇죠? 아니거든 또. 그러니까 율법은 불완전하고 율법은 누구도 못 지켜. 왜? 생각으로만 가늠해도 가늠인데 그 죄에서 어떻게 자유해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신이 죽으심으로 책임을 지신 거죠. 이해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율법화되네. 오늘 그 율법주의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 그 율법주의로 계속 살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인생의 끝이 오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던 모든 행위가 헛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3장 11절이에요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누구도 율법 못 지켜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법 지키고 어떻게 살아?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젊을 때 벤처기업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계란 깨서 머리에 부으면 후라이가 됐어요. 그 정도로 성령 충만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의 사업을 하리라 해서 했는데 조그만 코딱지만한 벤처기업인데 법대로 하니까 문 닫아야 돼. 우와 수익이야.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 주여, 이것도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인샬라 막 이러고 하나? 인샬라가 그거야. 인샬라 다 신의 뜻이다. 그러니까 안 돼. 아니나 다를까 망했어. 안 돼요. 여러분 법 어떻게 이 법은요 안 돼. 죽어.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절대로 못 받아요. 믿음으로.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은혜가 있고 성령 있는 사람은요. 죄송해요. 강아지 날라리도 이뻐. 아이고, 내 새끼. 제가 얘기했잖아. 밤거리에 그렇죠? 담배 피고 머리 파마하고 찡 꽂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문신 다 하고 막 어떤 남자가 걸어오면 우리 박형주 집사님 막 하는데 그런 남자가 걸어오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분이 더 무서워할래나? 무섭지. 모든 여자들 다 무서워하지 않겠어요? 근데 한 여인은 안 무서워해. 한 여자는 너무 좋아해. 끌어안아. 누굴까요? 엄마. 엄마의 눈에는요. 찡한 것도 이쁘고 쇠사슬한 것도 이쁘고 입술을 뚫어서 피어싱이 여기까지 튀어나오게 한 것도 이뻐. 왜? 내 새끼거든. 그게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란 말이야. 그래서 누구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계속 정죄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마귀가 역사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주의자,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자꾸 회파하는 거예요. 그 이단과의 변증에 대한 내용.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요, 법에 대한 책인데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법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갈라디아서는 이방인들 그 다음에 이 이단들을 향한 기독교 변증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 책이 이 갈라디아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회파하려고 하는 어둠의 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떠하든 너희들의 현상이나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들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오늘날 마귀가 이 율법주의, 도덕주의, 윤리주의, 자칭의, 잘 들으세요. 예수의 의가 아니라 자칭의, 그 의로 우리를 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가 없어졌어요.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누가 너희들을 꾀고 있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었단 말이야.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냐라는 거죠.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은요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대학 갈 수 있어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신통일이지 믿음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믿음 생활하세요 라는 게 성공합니다 이게 아니라 믿음 생활하세요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믿고 사세요 신앙생활하세요? 믿음이 있으세요?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사세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지금 이들을 꾀고 있는 거야.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 이단들이 예수의 복음을 회파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그 일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단들이 말하길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동시에 모세율법 지켜야 돼. 그래놓고는 바지 벗겨보고 너 할래야 했어 안 했어 너 지옥 가 너 그거 지켰어 안 지켰어 너 지옥 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어도 인간이 돼야지 예수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아니요 아니요 생각조차도 죄인데 그 죄에서 우리는 절대로 자유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그 본질적인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온갖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자칭 의롭게 된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의로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또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시선이 율법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거야, 성령. 여러분, 성령은요, 믿음이 없으면 소멸돼요. 또 성령은 믿음이 있으면 오시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분은 뭐 성령 받으려면 40일 금식을 해야 된다. 그런 거 어디 써 있어요? 다 행위로 자꾸, 뭔가 행위로 자꾸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변질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근데 성령이 소멸되니까 판단하게 되고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거야. 성령이 소멸된 자들의 특징이 용서를 못해요. 그러면서 성령이 소멸된 자들의 특징은 쟤는 끝까지 저럴 거야 라는 단정을 지어버려. 성령은 변화시키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변화될 것에 대한 믿음이 안 생겨.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저 인간 평생 저러다 갈 거예요. 그러나 그 집사를 보면서 당신이 성령이 없는데 차마 말은 못하고 놀랄루야 그러면서 기도합시다 그러죠. 그렇게 되는. 근데 성령이 소멸되지 않은 분은 목사님 우리 남편 지금이요 하여튼 술과 혼연일체가 돼서 침대 맨날 오바이트하고 막 그렇게 맨날 출퇴근 시간이 뭐 밤낮 없지만 언젠간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거예요. 알렐루야 그러면서 저는 북어국을 끓여요. 그게 복받는 인생이에요. 그게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아내들이라는 거죠. 아내들이라는 거죠. 근데 죽어도 용서 못한. 죽어도 용서. 우리 주님이 용서한 건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독교 세교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 세교관이 있어서 아이를 가르치면 아이를 정말 올바르게 훈육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2절에서 딱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묻는 거예요. 너 성령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너 어떻게 받았어? 가만히 보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기도하다 그냥 받은 믿음으로 받은 거야. 여러분 고넬료 최초의 이방인이에요. 고넬료가 성령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그냥 받았어. 아무 어떤 행위를 한 게 없어. 사도들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 그들이요 사실은 120문도 모여있는 그 120문도가 베드로 빼고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다 도망갔던 놈들이야.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배신자 아니야, 배신자. 그렇죠? 제가 선교만 가면
교회가 텅텅 비는 것처럼 그분들이 배신자라는 건 아니고 아유 할 말을 다 하네 큰일 났네.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화가 나. 이런 나쁜 놈들. 그렇죠? 그리고 그 차라리 따라오지 말지. 베드로도 그냥 도망가 버리지. 베드로는 따라왔으면 끝까지 지키. 그 앞에서 저 인간은 저주받은 막 예수 부인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열받겠죠. 근데 그 120문도에게 그 얼마 안 지났어. 며칠 안 지났어. 근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그때 그랬지? 너 그때 그랬지? 다 꼬집어 산 게 아니라 그냥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 다 이제 진짜 말씀 믿어야지. 그냥 스스로 그 말씀 믿고 위기가 오고 막 이제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로마가 득세해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도당들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모여서 막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려는 거 믿은 거야. 말씀 믿음. 그러니까 믿으니까 컨디션이 어떠하든 상관없죠. 확 부어주셨잖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회개하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어떠한 모양일지라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 아내는 날 사랑하지 않고 남편도 날 사랑하지 않지만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믿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또 여기서 도덕적 해이가 올 수 있으니까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들 분명히 들리지 않아요? 변화되라. 내려놔라.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은혜는 받았어. 아싸, 아싸,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 하라는 거 안 하잖아. 따라합시다.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맨날 업앤다운이 업앤다운, 업앤다운. 근데 중요한 거 주님 오실 때가 업됐을 때 오면 좋은데 다운됐을 때 오시면 삶과 조의를 표하는 거야,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 어떻게 성령 받았느냐? 너 어떻게 성령 받았어? 그러자 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워. 나 같은 죄인,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살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만날 때 여러분들이 뭔가 다 자격 갖추고 목욕 제기하고 막 양치질하고 막 가글이 나고 안에 막 염산을 붓고 막 속을 다 깨끗하게 하고 막 그러고 예수님 만났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술 먹고 막 꼬장 부리다가 십자가 딱 보이더래. 하? 십자가냐?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주신 거야. 뭐라고 말할?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일곱 번씩 이런 말이라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 그렇게도 여러분 그때 만나주셨잖아. 저는 술 안 마셨는데 또 이러지 말고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도 그 은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반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은 일어서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3절에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왜 이렇게 이같이 어리석냐? 3절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여기서 말하는 이같이는 뭐예요? 그 뒤에 나오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같이 왜 자꾸 성령을 잃어버리고 육체를 향해서 달려가냐? 그것은 뭐다? 어리석은 삶이다. 어리석은 삶은 뭐예요? 꾀임당하는 삶이다. 꾀임당하는 삶은 뭐예요? 율법주의의 삶이다. 율법주의의 삶은 뭐예요? 지옥의 삶이다. 왜 지옥으로 가는 큰 길로 걸어가느냐? 왜 지옥으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초창기 때 막 교회 세우고 헌신하면서 막 저도 개척해서 여기까지 온 목사 아니에요? 개척 멤버들도 있고 그런데 막 그리고 정말 고생 엄청 많이 했어요. 막 정말 막 고생하고 헌신하고 막 그랬는데 그 고난 또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고난과 고통도 많이 받았잖아요.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받은 고난들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헛되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게 헛되느냐? 믿음의 고난이고 하늘의 상급인데 왜 그것을 헛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쌓은 공력을 다 까먹는 거야. 다 까먹는 거야. 그냥 퉁치는 거야. 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늘에 상급 막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막 돌려놓고 어떤 분이 그래 이제 현대사회가 수평이동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내가 전에 교회에서 막 한 게 너무 속상하고 그 교회가 나쁜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돈 갖고 다 튀었는데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열받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그분한테 한 거 아닙니다. 그거 그 교회에다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에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옮길 때 제가 냈던 헌금 돌려주세요. 헌물했던 앰프를 들고 나가. 이씨 내가 헌물한 건데 주일날 따고 피아노가 없어.
어디가 냈더니 그런 대표는 허물하사를 들고 갔어. 상인아 들고 가면 안 돼. 들고 가버렸어. 막 들고 가버렸어. 기분 나쁘다고. 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에게 한 거야. 이동훈 목사에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신앙이 주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엄청나게 전 청년 때 그냥 제 봐봐요. 쏟아붓다 이렇게 써있죠. 쏟아붓게 생기지 않아요? 다 쏟아붓어요. 근데 그게 억울하고 안타깝나? 아깝나? 아니요. 하나님께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는 복받을 자들이여 양의 물이 오른쪽에. 우리가 왜 복받나요? 그때 예수님 뭐예요? 내가 목마를 때 물 줬고 배고플 때 밥 줬다. 언제요? 네 이웃에게,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 너에게 붙인 자에게 준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은혜 받아서 헌금하고 은혜 받아서 헌신한 거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어떤 교회라는 건물에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자유해. 그리고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으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근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자꾸 율법화되고 세속화되고 저 교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고 저 목사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고 저 집사 때문에 내가 집을 다 팔아버리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꾸 꿰매 빠져서 우리의 신앙은 건조해지고 꺼끌꺼끌해지고 결국 뭐예요? 율법화돼서 비난의 화살들을 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왜 육체로 마치겠느냐. 많은 괴로움, 너 신앙 때문에 시켰던 그 놀라운 그 고난들, 신앙으로 말미암고 하늘의 상급인데 왜 그걸 다 팔아버리느냐, 왜 헛되게 해버리느냐. 마치 향유옥합을 딱 깨서 부으니까 제자들이 그 아까운 거야. 그런 거죠. 예수님에게 들은 걸줄 모르는 거야. 예수님은 가장 좋은 일을 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까워서 못해. 그렇죠? 10절에 율법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율법에 매이면 결국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결국 저주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 율법주의에 묶여 있어요. 지금. 그렇죠? 율법주의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는 이 마침의 인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훈련. 자, 11절이에요. 봅시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이어지는데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자자자. 예수님께서 제가 그랬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 사는 것인데 십자가의 예수님은 3년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가르친 모든 것들이 헛돼. 왜냐하면 이들이 다 까먹고 알지도 못하고 못 지켜. 그러자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이야기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성령은 뭐예요? 예수에게 배운 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고 가이드고 카운셀러란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장 16절에 바울이 변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라. 자, 예수를 보는 그 삶, 예수를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인데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자연스럽게 성령을 받게 되고 예수를 보면 성령이 나를 이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장 16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육체의 욕심은 율법의 삶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율법적이 되나 가만히 보세요. 욕심 때문이야. 오늘 설교가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표정이 안 좋은데요. 예,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 봐, 이렇게 행복해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요.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받는 것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 판단하거나 판단받거나 정죄하거나 정죄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용서받았음을 알고 선포하고 그러므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이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더욱더 큰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욕심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성장시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지 않으면 육체의 삶을 산다고 그러고 육체의 삶은 바울은 율법의 삶으로 정죄의 삶으로 귀결하는데 정죄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는 영혼을 못 얻어. 근데 성령을 쫓아가면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예요? 인생에 마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침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올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영혼을 구원하는 삶으로 귀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 구원을 위한 일꾼들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비전이 그것이 되어버려. 그래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주시는 진짜 복이 많은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은요, 하나님의 법과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복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복이나 명예의 복이나 장수의 복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복을 사모해야 돼.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마침이 있는데 마침을 바라보고 마침을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냥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것을 훈련해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임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이끌어가.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진짜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벌어도 이렇게 쓰기 위해서 버는 거야라고 말하고 명예를 가져도 이렇게 권력을 가져도 이렇게 그 복음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천국을 오게 만드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요. 다윗에게 왜 그 수많은 부를 준 줄 아세요? 그 수많은 전쟁의 승리를 준 줄 아세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날 복받기 위해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들은 주님이 침묵하지만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고난과 역경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누구든 사랑하며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자연스럽게 성령임하고 성령이 그의 삶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걸어가다 보면 성령과 컨택돼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복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온다.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까지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요. 소유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결론은 결국 예배 빠지고 신앙 버리게 돼 있어요. 끝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끝나요. 제가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목자로서 간절하게 말하는 건 진짜 소멸되지 않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끝은 육체고 육체의 끝은 율법이고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유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복을 위해서, 성령의 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도 몰랐지만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그 음성을 듣고 그냥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이 되는 삶이 있다고. 자, 근데 구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의도적으로 바울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어요? 광야를 걸어갔는데 재산이 일어나죠.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그 놀라움을 연합군과 싸우는 듯이 승리의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자녀가 없어서 기업물을 자가 끊어질 것 같은데 백세의 아들을 낳는 기업물을 자가 있는 그쵸? 가정의 축복을 받았어요. 민족을 세우는 그쵸? 그 민족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그 욥의 말씀은 여러분 그냥 사업장에 간판 걸어놓는 말씀이 아니라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육체로 시작해서 먼지처럼 사라질 존재였으나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한 것은 성령을 쫓아갔더니 그렇죠? 저절로 내추럴 그로우스. 내추럴 그로우스. 제가 인터뷰한 기사가 유튜브에 쳐보면 종종 있어요.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물어보는 거죠. 그분들은 워낙 이쪽 세계를 잘하니까 놀란 거예요. 왜냐면 돈 한 푼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nothing으로 개척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큰 부흥이고 저에게 너무 큰 부흥이에요.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이 교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자꾸 아담한 교회 오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나는 그때마다 문화 충격을 빵빵 받아. 그렇죠? 조그만 코딱지만 한데 개척해서 막 그냥 이렇게 막 힘겨워서 나에겐 이거는 막 그레이트한 성전이고 부흥인데 목사님
이렇게 아담한 교회 오니까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아 이게 다른 세계가 있구나. 뭐 이런 그래서 뭐 아 그래 뭐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저는 엄청나게 부흥한 거예요. 근데 그 원인 이유를 묻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왜냐하면 개척해서 부흥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물려받고 그것을 유지하기에도 힘든 시대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해 목회자들이. 근데 어쨌든 그래도 소수에 들어요. 우리 교회의 이 케이스는. 그래서 막 CBS에서도 많이 온 거예요 그동안. 근데 그 이유가 뭔가 가만히 봤더니 사실은 도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저를 아는 사람 알 거예요. 저도 부족한 거 되게 많아요. 일단 생긴 것부터가 부족하고요. 몸매도 부족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성령을 쫓아가요. 그랬더니 그 쫓아가는 것 자체가 복과 연결되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복은 도둑이 와서 뺏어가질 못해. 그 복은 없는 것 같으나 있어. 모자란 것 같으나 넉넉해. 풍성해져. 정말 그래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을 다 하고 누리게.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그냥 본토 친척 아베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개나리 뽀찜 치고 가는데 이게 뭐예요? 명품 럭셔리 캐리어가 되는 거죠. 자손들은 늘어나죠. 100세가 됐는데 아들 갖고 싶다니까 아들이 생기네. 그냥 사병을 데리고 연합군을 쳐 격파시키네. 엄청난 물질을 받았는데 물질 욕심도 없어서 뭐예요? 멜기세덱에게 다 드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멜기세덱은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님이 멜기세덱이에요. 예수님에게 다 바쳐. 11조 드려. 그리고 자기는 자기 길 걸어. 근데 계속 번창하고 부흥해. 이 복을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받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 소유가 8절 보세요. 8절 하반절에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는 축복을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8절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우리가 그런 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이 동백이, 나 때문에 이 주변이, 나 때문에 이 나라가. 14절 함께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까 우리 이상수 집사님 대표 기도할 때 그랬죠. 이 나라 이민족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이 있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우리가 일어서면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다시 복받게 하세요. 그러한 자들이 서 있을 때 복이 임하.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면 다 해결돼요.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뭐 사업하시던 사장님이 부도 일보 직전에서 다 때려치고 기도 놀라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때부터는 주일날은 사업장에 보고 다 때려치고 교회에서 봉사하기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 이건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그 집사님 그렇게 하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성령의 그대로 주의를 감당한 거예요. 온전히 주의 성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잘 돼. 여러분 안 믿잖아요. 거 봐요. 그렇죠? 이게 문제라니까요. 안 믿는 거야. 왠 줄 아세요? 로마서에 써놨어. 우리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8장 5절에서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자꾸 육신을 따르는 거야. 목사님 사업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좋아요. 장사하고 사업해도 좋아요. 그럼 그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율법인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마음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좀 무거운 말씀이긴 했지만 이 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요 가을이나 겨울이 오면 인생의 끝을 한번 제 인생의 끝을 한번 꼭 생각해봐요. 물론 아휴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지만 그렇게 점검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어요. 나는 무엇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율법에 매여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있는가? 저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있다고 믿어요. 믿어요. 시니어 EMTS 성령께서 제 안에 진짜 감동 주지 않았으면 안 갔어요. 감동을 주니까 간 거예요. 제가 좀 그런 스타일. 제가 분별해서 성령의 감동이면 가. 그러니까 말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순간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어야 돼 성령님과. 그래서 간 거예요. 개척 감동. 제가 말했지만 저 큰 교회 후임으로 젊을 때부터 낙점돼가지고 찍혔어요. 그래서 사역하다 물려받으라고까지 이야기를 받았는데 아이 갑자기 하필 그날 찾아오셔서 개척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여러분들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큰 교회에서 몇 년 있다가 물려받지. 근데 개척하라고 해서 그냥 빈손 들고 개척했어요. 하나님과 커넥팅 되어 있으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함께하면 우리의 인격과 도덕이 엉망일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을 쓰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돌이켜서 성령을 쫓아가면 소멸하지 않는 복이 임해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복이 임해요.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 야, 오늘 그냥 이 그 뭐예요? 그 미세먼지 보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오, 진짜. 근데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산소 마스크 쓰고 살아봐. 그렇게 산들 인생의 마침표 속에 뭐가 있겠냐라는 거죠. 뭐 수조원의 자산가예요? 인생의 마침표에 뭐가 있겠어요? 거지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거지의 인생의 마침표에 예수 있으면 승리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고, 아브라함과 함께 정말 복을 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마침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어리석은 자로서의 마침인가, 아니면 나의 마침은 성령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이 보증되는 그 마침인가. 점점점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ING 진행형이죠.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해 볼까요? 같이 인생의 마침 가운데 나는 어리석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끝나고 있진 않는가?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육체로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으로 마치는 인생, 믿음으로 쌓는 훈련을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복을 사모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징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향하여 책망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끝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직분은 있고 하나님 신앙의 연습은 있지만 어느 순간 율법화되어 판단과 정죄에 묶여서 육신의 삶으로, 육체의 삶으로 귀결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단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정신 또한 그렇습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하는데 갑옷을 입고 뻑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사라지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인생의 마침이 있음을, 그 마침표를 어떻게 찍느냐가 중요한데 그 마침이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나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천국으로 끝나는 그러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을 쫓아감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여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져서 아무것도 없으나 넘쳐나는 축복이요, 수많은 전쟁을 대하나 승리하는 축복이요, 바라는 것 불가능한 백세의 아들을 낳는 기적까지도 응답받는 응답의 축복이 많은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물질과 취미와 하나님 내 손으로보다 정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그 길을 나설 수 있는, 그래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복을 받는 그러한 자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마침을 기억하는 자들은 그 삶이 복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끝을 늘 묵상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삶이 거룩하고 경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끝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깨달을 수 있기에,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한 해를 마감하며 그 마감을 준비하며 내년을 하나님 계획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끝난 어리석은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이 임하는데, 그때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이 개나리 못 짐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목적 없이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요케 하셨습니다. 만나는 수많은 전쟁에서, 삶의 문제에서 완전 대승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 중에서도 특별히 불가능한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시는 기적의 응답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 바라보는 훈련, 성령을 쫓아가는 훈련, 그 훈련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마침이 영원한 천국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